그냥 저는 이 소식이 있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6월 1일 정식 출시. 월 회비 4,900원. 6월 1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게 생긴대요. 이게 구독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구독료를 내고서 네이버에서 주는 각종 혜택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6월 1일 날 네이버 멤버십이 새롭게 시작된다. 네. 그래서 뭐 모든 길은 네이버 통해 뭐 이거 위에는 중요한 거 없고 네이버 월드 생기나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아까 4,900원 월 4,900원인데 뭐 경쟁사 대비 반값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는데요. 근데 이 경쟁사 대비 반값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지금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랑 약간 아마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1년에 14만 원 정도라서 이제 한 달에 10,000원 정도 꼴인데 그럼 비슷한데? 아마존을 보고서 말을 하는 건지. 네. 클라스, 포부 클라스. 나도 이제 좀 하... 공룡이다. 네, 그래서 뭐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원래 근데 네이버가 항상 제가 옛날부터 봤던 게 네이버는 항상 미국 기업들을 따라해요. 항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따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쇼핑으로 가면서 이제 아마존도 좀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건 배워야죠. 네, 그래서 이제 월 4,900원에 웹툰, 음악 등을 사용을 할수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하면은 결제 금액에 따라서 기본 구매 적립 1% 포함해서 최대 5%를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인데 여기다가 4%가 더해져서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4%를 더 준다 이거예요. 막말로 10만 원만 페이로 결제해도 그렇죠. 이거 이득이네요. 이득인가요? 한 달에 4%니까 뭐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제가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만 원이 최대 한도라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20만 원이 최대 한도예요. 이 아, 5%, 4% 추가 적립이. 네, 그래서 최대 이제 8천 원 정도 네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걸로. 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것만 써도 이득이긴 하죠. 4,900원에 8천 원 혜택 받으면은. 네, 그래서 그렇죠. 매달 뭐 네이버 페이를 자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 웹툰 쿠키 20개, 바이브 있죠. 그 네이버 웹툰 하나당 쿠키가 몇개 들어가죠? 한두개 들어가나요? 저도 예전에 네이버 웹툰을 봤는데 이게 쿠키가 두 개가 하나 두 개였어요. 그럼 한 그러니까 10개 정도를 미리 볼수 네,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뭐 지니 같은 거 그거 이제 300회 듣기 그리고 시리즈 온이라고 네, 약간 그 네이버 아니 그 유튜브에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결제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다운받 돈 주고 다운받아서 영화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캐시 여기 안 써있는 3,000원? 3,000원 정도의 캐시. 네, 3,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300원. 약간 다 처음, 약간 좀 생소한 서비스를 약간 일부러 익숙해지기 위해서 약간 제공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100기가 그리고 오디오북 대여 할인 쿠폰. 요거에 대한 할인 쿠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중네 가지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아, 있다. 중네 가지? 네, 총 다섯 개가 다섯 개 있거든요. 중에.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알고 있는 거는 웹툰, 뭐 클라우드인데 저는 웹툰은 안 보니까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있고 사실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건 없기는 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독이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있잖아요. 이것도 요즘은 저는 이제 지니를 써서 무제한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300회면 좀 뭔가 짜잖아요. 아 얘네 구독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고서 300회밖에 못 듣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잠들면 끝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런 차트 것들이 100한세 바퀴 있는데 돌면 끝나네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이미 미리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300회 듣기 혜택을 선택한 회원이 이제 월 3,800원만 더 내면은 월간 스트리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다. 네,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좀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한 선택자는 뭐 2,200원에서 7,700원을 더하면은 뭐 원래는 100GB인데 200에서 2TB까지도 추가 용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같이 조금 좀 하나만 좀 무한으로만 해줘도 괜찮을 텐데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유한하니까 뭔가 약간 아 약간 좀 아? 아쉽네요, 좀 화끈하지 뭔가. 못하다? 약간 첫 느낌은 화끈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좀 아, 들었었어요. 불안해. 근데 여기서 사실 다섯 가지인데 아 화끈하지 못하다? 너무 조심스럽다? 근데 워낙 또 미국은 이런 거 해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너무 가성비를 잘 따지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거 같더라고요. 정리해 놓은 거네요. 네, 여기 정리가 된 건데 뭐 이거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봤는데
근데 이거 클라우드가 이 중에 좀 제일 위험한 게 이 파일을 한번 담아놓기 시작하면은 빼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10기가까지 공짜인데 한 90기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네이버 플러스 혜택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때 그렇죠. 90기가를 빼야 되는데 야 이거 그냥 연장 한식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 제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클라우드가 이제 아주 힘들어요 저게. 맞아요. 90기가 그래,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고정이죠. 고정 혜택. 근데 20만원까지라며요. 예, 그래서 총 8,000원 혜택인 거죠. 맥시멈 8,000원? 그래서 이게 고정이고 뭐 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아, 차라리 좀 더 비싸게 하고 조금 더 혜택도 화끈하게 하고 이 다섯 개 중에 네 개 할 거면 그냥 다섯 개 다 해준다고 하지 왜 다섯 개밖에 제공 안 해놓고서 네 개 혜택하라고 하면 약간 짠 느낌이 나잖아요. 짠한 느낌? 이왕 네. 할 거 그냥 다섯 개 다 해주지. 네. 뭐라도 했으면 네. 더 나았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시작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네이버 말로는 이제 이 혜택들을 더 추가를 할 거라고 해요. 추후에. 예, 그래서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 각각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그 4,000월 4,900원이 가치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이버페이를 쓰는 사람한테 이게 완전히 꿀 혜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4.5%까지 뭐 적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까지 추가를 하면 8.5%까지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우리가...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엔페이 포인트 네이버페이에다가 미리 충전을 해놓고서 이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할 때 5만원 이상 사용을 하면은 1.5% 충전한 금액의 1.5%를 적립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찜하기를 한 뭐 쇼핑몰 이런 데서 결제를 하면 뭐 플러스 2% 적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2.2% 적립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뭐 괄호하고 기본 1%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냥 엔페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1% 적립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 4%죠. 4.5%죠. 4.5%인데 이제 네이버 멤버십을 사용을 하면은 플러스 4%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이제 8.5%. 야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세긴 센 거죠. 네, 이게 8.5% 딱 보면은 네, 엄청나긴 해요 사실. 아니 사실 요즘 막 다른 서비스들 막 적립해준다고 보면은 막 0.1% 막 이렇게 해주는 데 많아요. 그 뭐 적립 언제 하라는 건지 막 제품 한 천 번 써야 사야 하나 공짜로 받는 막 요런 진짜 스케일의 포인트 적립 제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야 이 정도면 진짜 그 많이 주는 거긴 하죠. 일본은 처음에 페이 시장 잡으려고 엄청 퍼주거든요. 페이 시장 초창기에 이제 유저 확보하려고 막 그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0만원까지 이 4%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이거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네이버 맞아요. 서비스 한번 이용해봐라. 네. 유저 확보 그냥 네이버 서비스 한번 이용해봐라.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되니까 네.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다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한번 써보고 왜 우리 거를 다 써라 맞아. 네. 그런 의도가 큰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래서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 쇼핑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의 첫 번째 주 고객 타겟은 아마 진짜 네이버 쇼핑 많이 쓰는 분들이 아닐까. 여기서 8,000원은 맥스 세이브 할 수 있고 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제 100기가인데 제가 보니까 이 월 3,000원짜리 혜택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3,000원짜리 혜택인 거죠. 그리고 음원 서비스 300회 청취 가능 해서 이것도 한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치냐 봤었는데 이제 7,500원에 3,800원을 추가하면은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7,500원짜리를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 정도 하냐 봤더니 이제 3,650원짜리인 거죠. 만약에 요걸 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한 거는 저거보다 가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 2D폰 인터넷 켰다가 야 이거 돈 만나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3,850원 추가를 해서 무제한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쿠키 20개라 해서 20개면 4,000원이죠 쿠키 하나당 100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오디오 대여 할인 쿠폰이라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버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3,300원 이것도 보니까 최신 나온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려면은 그 하나 보는데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약간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한번 결제하면은 이제 용량 내리기 전에는 계속 이제 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이버 웹툰 5주치를 빨리 보게 되면은 쿠키를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화 보려면 5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쿠키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쿠키를 쓰면은 계속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뭐 아무튼 한 번인데 걘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거를 만약에 원래 웹툰을 즐겨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다 하면 원래 웹툰을 본다고 하면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2만 원 정도 되네. 2만 원 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쓸만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여기 이거 하나도 안 쓰거든요. 하나도 안 쓰고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도 심지어 안 써요. 근데 사실 이거 보니까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 쓰는 사람 많은데 다 주변에 좋다고 해가지고 네이버 페이도 한번 써볼까 하고 제가 지니로 한 8,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매달. 뭐 웹툰은 안 볼 것 같고 얘도 다 안 볼 것 같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뭐 써보긴 할 텐데 사실 저는 데이터를 많이 안 써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저거 함정이라니까요 저거. 그래서 뭐 한 써볼 만한 거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건데 네, 원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뭐 땡큐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안 쓰는 사람이어도 한번 써볼 만한 것 같긴 해요. 저 가격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요 감질나는 300회 요 감질나는 쿠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한번 빠지면 장난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쿠키 쿠키 맛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어? 정가에 봐야지. 이거 한번 맛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한번 맛들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자면서 한번 틀면은 끝나버리는 서비스고 이거는 아무도 안 하고 이것도 아무도 안 하고 사실 이거 두 개는 트랩. 이거 두 개는 트랩이고 사실 이게 핵심인데 사실 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아쉽다. 아 그런 입장. 네이버랑 연구 뭔가 끊는 건가요 지금? 아니 웹툰 어떻게 5주를 기다려? 계속 쿠키를 네, 내야지. 화끈하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네이버가 싫어합니다. 요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써볼 의향도 있기는 해요. 좀 개발자 쪽은 어떻게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를 쓰고 있었으면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미 했어요 그 답변. 이미 했으니까. 아,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해요. 이거 네이버 페이 이 중에 쓰는 게 진짜 없어가지고. 근데 네이버... 만약에 음원 서비스도 뭐 바이버로 갈아타고 클라우드도 뭐 한 100기가 쓰고 내가 앞으로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 쓰겠다 그러면은 좋겠죠? 소신 발언 해주세요. 소신 발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신 발언 했잖아요. 안 쓴다고. 권위는 쓸 것 같아요. 전 네이버 좋아하니까 워낙 쓸 거예요. 이 친구만 안 쓰는 걸로. 네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월 4,900원으로 내일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들을 살펴봤는데 뭐 정말 이걸 다 쓴다고 하면은 월 2만원어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번 써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